수많은 시위자들이 경찰들에게 진압돼 현장.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괴력으로 경찰관들을 제압하고 드디어 또 다른 초능력자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디즈니 플러스 2023년 최고의 작품 무빙 이재만 포함 주요 인물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이재만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다. 국정원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엄청난 부피에 등짐을 치고 가는 재만. 재만은 무엇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데요. 아유, 내가 깜빡했네. 재만이, 청계천 보건공사 소식 들었어? 동네 사람들은 최근 청계천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이에 큰 전력이 될 수 있는 천하장사 재만을 시위에 참여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던 일들이나 해요. 여보, 저딴 소리 듣지 말고 배달이나 가요. 원래 재만의 인생 시침은 아내한테 맞춰져 있었지만,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요. 밥은 먹었을까? 늘 아들을 기다렸던 장면처럼 아들이 태어난 시점부터 재만의 모든 시간은 아들 강훈에게 맞춰졌고, 아들과의 시간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 보이지요. 위기를 감지할 때도 재만은 시간을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자 걱정이 된 재만. 엄마 데리러 금방 갔다 올게. 이때 사랑하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수단 또한 나 10시에 자는데? 바로 시간 약속이었죠. 약속 꼭 지킬게. 응. 어쩌면 시간 약속이란 일반인과 비교해 머리가 나쁜 재만이 뛰어난 신체 능력이라는 장점을 활용했을 때 제일 자신있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낀 먹구름처럼 시간에는 불확실성이 공존하지요. 재만은 아내와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너무 대물입니다. 주원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재만은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과의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되고, 늦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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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항상 아들 강훈을 기다리게 된 계기인 듯하지요. 재만이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던 초능력자 장주원. 황 출신 조폭으로 무한 재생 능력을 가진 장주원은 안기부에 스카웃돼서 코드네임 구룡포로 활약했죠. 구룡포. 조국의 공을 세워서 개인의 파워를 돕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전까지 주원은 인생 행로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했던 인물입니다. 그 몸뚱이가 지나치게 튼튼했다. 자신의 신체 능력을 사용하여 조폭이 됐고, 나는 괴물이라 불렸다. 주원을 뒤따라가는 식으로 조명하는 카메라 앵글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주원을 관망하는 느낌인데, 길치란 것도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어디고? 또 까먹네. 중요한 설정이지요. 그런데 길에서 방황하는 주원한테 한 줄기 빛을 드리우는 황씨. 주원이 난생 처음 한눈을 팔지요. 우연한 계기로 주원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요. 마치 주원의 딸 장희수가 최대한 새로운 길을 제안받은 것처럼 목적에 매진하는 것도 꼭 닮은 분야인데, 저 아저씨가 뭘 하겠지? 하지마 이수! 희수한테 봉석이란 길동무가 생긴 것과 같이 날 놔줘! 잡아줘! 헐크. 과거 주원에겐 황씨라는 인물이 나타났죠. 하지만 주원이 걷고 있는 길에는 방해물이 너무 많았고, 잘못 들어선 조폭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 주원은 고단한 삶의 경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데,
그래, 얘기 잘 들었다. 바로 안기부의 민용준 차장이 괴물 주원한테 눈독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어. 안기부 블랙 요원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 주원. 아니, 이게 무거워? 응, 무거워. 이건 그냥 딱 봐도 내가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응, 맞아. 네가 나보다 8살 많더라고. 그리고 이때 만난 3년 선배 이미연. 이곳, 여기는 어? 그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57기라매. 54기. 이미연,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 초인적인 오감의 소유자 이미연은 안기부 최연소 수료자로서 엄마 들어봐요? 엘리트답게 뛰어난 오감을 바탕으로 엄청난 인지력과 통찰력을 보여줬고. 아, 선배! 아, 뭐하느냐 그렇게 늦어요. 일말의 가식 없이 진심을 나눈 두식과 미연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작전 실패는 잊으세요. 요원이 그래도 됩니까? 사람이니까요. 김두식, 암호명 문산.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진 김두식은 안기부 최정예 블랙 요원인데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이미연과 사랑에 빠지면서 요원 활동에 변화가 생긴 인물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람 대하는 걸 어려워하는 두식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정도인데요. 여기 5층인 김두식 씨! 비행 능력의 컨트롤 여부는 차이가 있지만 너네 고3이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몸과 마음이 들뜨는 건 부자가 꼭 빼닮았고. 야, 너 가만히 있는데 왜 또 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만나 들어봐요? 미연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어요? 아니, 용기를 내서 허답하는 두식. 죽어도 좋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존재하겠다. 두식은 사랑하는 미연을 지킬 각오입니다. 안기부 최고 블랙 요원인 두식이 쓰지 마. 잠시만. 말로. 잡아! 그 누구보다 시스템을 잘 아는데도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 그가 그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두 나를 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식이 미연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원이 활약하는데요. 늘 하던 대로. 별 말을 나누지 않았어도 주원과 두식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마지막 임무였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떤 부서든 들어가야 했다. 신뢰하는 동료를 잃은 주원은 또다시 낯선 길 위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아유, 잘 어울린다. 예고 없이 주원을 찾아온 민 차장. 와이셔츠에 넥타이라. 과연 민 차장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등장한 주요 인물들에 관해 총정리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의 서사를 완벽히 풀어낸 무빙이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며 절정에 치달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무빙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네가 앉으시냐? You are next.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해보시길 강추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 였습니다.